슬딱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승만 대통령을 비난할 때 항상 등장하는 쟁점 하나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에게 했다는 위임 통치 청원을 둘러싼 논란입니다. 이 논란의 실제 내용이 무엇이고 그 역사적, 시대적 상황은 어떻고 그 문제에 대한 입장 차이가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사이에 어떻게 다른지, 그것이 결국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19년 2월 25일, 이승만 대통령이 정한경이라는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지지자이자 독립운동가인 두 사람 이름으로 우드로 윌슨 미국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을 완전한 독립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일정 기간 국제사회, 국제연맹의 위임 통치하에 두자. 라는 청원을 보냅니다. 청원서를 제출하고 그 청원서를 제출을 통해서 우드로 윌슨으로 하여금 당시 진행되고 있던 파리 강화회의. 파리 강화회의는 1919년 1월부터 시작이 돼서 1차 세계대전, 1918년 11월 전쟁이 끝난 1차 세계대전의 전후 처리 문제, 즉 영토를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전쟁 기간에 서로 점령하고 뺏기고 빼앗았던 영토를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하는 것이 주된 문제였던 파리 강화회의에 가서 일본이 1910년부터 우리를 통치하고 있는 문제를 국제사회에 환기시켜서 우리가 독립이 되도록 하자 하는 얘기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승만 대통령이 우드로 윌슨을 통해서 파리 강화회의에서 그런 얘기를 해달라라고 청원한 게 이승만 대통령이 위임 통치 청원이고 그 청원의 내용은 실제 이렇습니다. 장차 완전한 독립을 보장한다는 전제하에 한국을 일정 기간 국제연맹의 위임 통치 아래에 두어 달라 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그 당시 국제 정세를 이승만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알고 있고 지금 와서 객관적으로는 이제 약 100년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 그 당시 상황을 돌이켜보면 굉장히 정확한 상황 판단이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문제는 그 당시 1919년 3월 1일 날 3.1운동이 벌어지고 그 3.1운동이 벌어진 것에 고무돼서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곧 독립을 할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한편으로 크게 하게 됩니다. 굉장히 고양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객관적인 상황은 사실 그렇게 독립운동을 한다고 독립이 정말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죠. 그 독립운동의 기운을 이어받아서 상해 임시정부가 4월 달에 처음 생기고 세계 각지에 흩어졌던 임시정부들이 통합이 돼서 19년 10월 달 출범합니다. 그 출범에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죠.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이 된 이승만을 두고 독립운동하는 여러 세력들, 특히 좌파 계열의 무장투쟁론자들이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이승만을 공격하는 고리로 이 위임통치 청원논쟁을 이제 문제 삼는 거죠. 문제 삼는 대목은 전체 맥락을 전하지 않고 이승만이 앞뒤 맥락을 다 띄어내고 예컨대 완전한 독립을 보장한다는 전제 아래 잠시 국제사회의 통치로 위임 통치를 해달라라는 것이 이승만 대통령의 그 청원서의 핵심 내용인데 앞에 걸 띄워버리고 이승만이 미국 대통령에게 국제사회도 아닙니다. 미국 대통령에게 한국이 미국의 일부가 되는 청원을 했다. 위임 통치를 받는다는 게 미국의 일부가 된다는 식으로 해석을 해서 이런 식으로 비틀어가지고 이승만을 심지어 신채호는 당시에 이완용은 있던 나라를, 있는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인데, 이승만은 앞으로 생길 나라를 미리 팔아먹은 사람이다. 라는 식으로 비난을 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황당한 비난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국제사회의 정세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는 문제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3.1운동이 벌어지기 전이었으니까, 물론 3.1운동에 이승만 대통령이 직간접으로 간여를 합니다. 그런 간여를 함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위임 청원을 하는 것은, 위임 통치 청원을 하는 것은 일본이 쉽게 패망하지 않을 거다. 또 한국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한다고 해서 그 독립운동의 결과로 일본이 패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역시 국제사회의 질서가 한국의 독립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바뀌어야지만 한국이 독립을 이룰 수 있다라는 말씀은 국제사회의 시각에서 한국의 독립을 냉정하게 바라보는 입장인데, 당시 열혈 독립운동가들, 특히 좌파들이 무장투쟁을 열심히 했는데요. 그 무장투쟁 논자들은 마치 무장투쟁을 하면은 바로 우리가 독립할 수 있을 거라는 일종의 과대 망상증적인 기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무장투쟁하면은 바로 독립할 수 있는데 왜 위임 통치를 해서 단계적으로 독립을 하느냐 하는 게 이제 그 사람들의 논리고, 이것이 국제사회 현실하고 얼마나 동떨어진 것인지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19년에 독립운동이 일어났지만 실제 일본이 패망한 것은 45년이죠. 그로부터 약 25년, 6년이 더 지난 다음에서야 국제사회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미국이 일본하고 싸워서 일본이 패망하고 나서야 우리가 독립을 한 거죠. 우리가 독립운동해서 일본이 패망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냉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독립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한 것을 높이 평가해야 되지만, 실제 결과가 독립운동 때문에 우리가 해방이 됐느냐? 아니죠. 미국이 일본하고 싸워서 원자탄을 투하해서 일본이 졌기 때문에 독립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것을 고려하면은 이승만의 그 당시 위임 통치 총원은 굉장히 국제사회의 객관적인 정세를 정확하게 보면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독립운동은 이런 방법이다 라는 생각을 밝힌 것이고, 그 당시 무장투쟁을 하던 좌파들은, 주장하던 좌파들은 이제 그걸 연결고리를 삼아서 이승만의 리더십을 흠집내려고 엄청나게 공격을 하는 것이죠. 당시 임시정부는 아시다시피 여러 갈래의 독립운동 세력이 모아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갈등이 있었던 문제가 이 임시정부의 정치체제를 내각제로 할 것이냐 대통령제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었고, 또 무장투쟁이 중요하냐 자강노력, 외교노력이 중요하냐 하는 게 또 논란이 있었고, 또 임시정부 자체를 부정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세력들과 독립운동을 한다 하면서 그 사람들과는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하는 것도 당시 큰 논란이었고요. 가장 큰 논란은 임시정부를 꾸렸는데 이 임시정부를 뒷받침할 재정적 힘이 있느냐, 독립운동 자금이 있느냐 하는 문제에서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미주 한인들의 독립운동 성금, 이 후원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뽑은 거죠. 이런 문제들이 이제 엄청난 갈등을 간직한 채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고, 그 대통령으로 선출이 돼서 임시정부 활동을 하는데, 그 임시정부 활동을 하는데 불만인 세력들이 신채호로 대표되고 이동희로 대표되고 박영만으로 대표되는 사람들이 이승만을 공격하는 고리로 위임 통치가 잘못된 것이다, 우리 곧 독립할 수 있는 나라를 미국에다 팔아먹었느냐 하는 식으로 공격을 한 거죠. 더 구체적으로 너무 어이없었던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은 이승만이 위임 통치한 내용과 거의 똑같은 청원서를 김유식이 1919년 4월에 파리 강화회에 직접 갑니다. 좌파들끼리 의논을 해서 똑같은 얘기를 국제사회에 가서 합니다. 근데 김규식이 그런 얘기 한 것은 알려지지도 않았고, 이거는 물론 좌파들이 알려지는 것은 불편해서 오늘날도 학계에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아는 사람들은 말을 안 하고 이승만의 위임 통치를 잘못했다고 계속 공격해야 되니까 김규식이 똑같은 얘기를 한 것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김규식이, 이승만은 2월 25일날, 김규식은 4월 3일날 한 사람은 미국 대통령을 상대로, 한 사람은 파리 강화회에 직접 가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김규식이 한 것은 전혀 문제 삼지 않고 이승만이 한 것만 문제 삼고 있어요. 즉 독립운동 노선을 둘러싸고 암투가 벌어지는 것이 배경이다 라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 파리 강화회의가 어떤 회의냐는 이제 국제사회가 1차 대전이 끝나고 새로운 국제질서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회의고, 독립운동 세력들은 너도 나도 다 그 국제적인 이벤트에 가서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독립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리고 구체적인 전략 방안은 누가 봐도 당장 독립을 시켜달라는 말은 어려우니까 단계적으로 일단 일본의 통치로부터 벗어나서 국제사회의, 당시 있었던 국제사회는 국제연맹이죠. 국제연맹의 위임 통치 아래 일정 기간 뒀다가 그때 이후에 다시 독립을 하자 하는 2단계 독립을 주장하는 그 노선을 좌파나 우파나 사실은 다 국제사회를 상대로 했으면서 이승만만 비난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승만을 비난하는 논리는 신채호, 이동희 이런 사람들이 그냥 무장투쟁이 아닌 이승만의 독립운동은 말하자면 미국의 식민지가 되는 것, 미국의 한 주가 되는, 이건 미국으로 편입되는 거지 독립운동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이승만의 독립운동이 그러면 미주사회에서 있었던 독립운동 세력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나 공유되고 있었던 일이냐 하는 것도 따져봐야 되는데요. 당시 미국에서의 독립운동은 크게 봐서 이승만과 안창호가 양분하고 있었습니다. 안창호는 캘리포니아에서,
이승만은 하와이에서 독립운동을 주도하고 있었고, 그런데 이승만과 정연경이 제출한 이 청원서는 사실은 안창호와 협의하에 진행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미국의 독립운동을 양분하던 두 세력이 합의했던 독립운동의 노선이었고, 미국에서 마이너리티였던 박용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박용만은 하와이에서 이승만과 독립운동을 같이 시작했지만 독립운동의 노선을 놓고 서로 다투어서 나중에는 이승만과 박용만이 화합할 수 없을 정도로 노선이 갈라진 사람인데요. 이 박영만이 이제 반대를 하죠. 박영만이 말하자면 하와이에서의 독립운동에 자신의 헤게모니가 확보가 안 되니까 이승만을 공격해서 이승만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동기를 가지고 시작된 건데, 이 박영만의 무장투쟁 노선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이승만을 끌어내리는데 힘을 합쳐서 이제 계속 이 얘기를 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신채호의 그런 극단적인 발언까지 나오면서 오늘날까지도 이 문제가 제대로 정리가 안 되면서 계속 이승만은 미국에 우리나라를 팔아먹으려고 했던 사람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위임통치 청원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문건이 남아있고 그 문건의 존재와 문건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는 문헌이 있습니다. 2012년 한국독립운동사라는 역사학 분야의 전문학술 저널이 있습니다. 그 저널의 41권에 오영섭이라는 연세대학교 이승만연구원 연구교수가 쓴 논문이 있습니다. 논문의 제목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기 위임통치 청원 논쟁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는데, 이 글에 보면은 지금 제가 설명하는 여러 가지 그 자세한 문제들이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승만이 제출한 위임통치 청원의 문건의 내용, 또 김규식이 제출한 위임통치 청원의 문건의 내용을 아주 디테일하게 정리하고 있고, 그것을 비교해서 대조한 것도 있습니다. 그게 100페이지, 그 저널의 페이지 수 100페이지에 표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표로 정리된 것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00쪽에 보면은 이승만 정한경이 제출한 위임통치 청원과 김규식이 제출한 위임통치 청원의 구절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정한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희들은 자유를 사랑하는 1500만 한국인의 이름으로 각하께서, 이 각하는 우드로 윌슨이죠. 여기에 동봉한 청원서를 평화회의에, 평화회의는 파리 평화회의입니다. 에 제출하여 주시옵고, 또 이 회의에 모인 연합국 열강이 장래에 한국의 완전한 독립을 보장한다는 조건하에 현재와 같은 일본의 통치로부터 한국을 해방시켜 국제연맹의 위임통치 아래에 두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저희들의 자유염원을 평화회의 석상에서 지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청하는 바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한반도는 모든 나라의 이익을 제공할 중립적 통상지역으로 변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조치는 극동의 새로운 하나의 완충국을 탄생시킴으로써 동양에 있어서 어떤 특정 국가의 확장을 방지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즉 일본의 팽창을 막고 한국이 통상의 중심이 돼야 된다. 이 통상의 중심은 이승만의 박사 논문 주제이죠. 그러니까 이승만의 아이디어와 이승만의 국제정세에 대한 전문성과 판단이 잘 녹아있는 이승만 독립운동의 어떤 백미를 볼 수 있는 문건인데, 이것을 미국의 식민지로 혹은 미국의 한 주로 편입하는 문건이라고 왜곡을 해서 박영만 세력이 비틀어가지고 박영만 세력에 동의하는 그 독립운동 무장투쟁 논자들, 이동희, 뭐 김원봉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승만을 공격하는 재료로 삼는 거죠. 근데 똑같은 내용의 통치 요청서를 김규식이 1919년 4월에 파리 평화회에 직접 가서 청원을 합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유의 강한 민족적 감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일제가 한국을 강점한 이래 날이 갈수록 냉혹한 증오심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비록 일정 부분의 자유가 허용되었다고 하더라도 한국인들은 결단코 일본과 같은 이민족 지배하에서 평화롭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일본이 감독국, 감독국이라 하면은 위임 통치를 행하는 나라를 감독국이라고 부른 거죠. 일본이 감독국의 일원이 아니라는 조건 아래 스스로를 일정한 보호기간 동안 한국을 국제적 감독에 맡길 것을 바랍니다. 즉 위임 통치를 국제기구가 해달라,
국제연맹이 해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내용은 이승만의 내용과 김규식의 내용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는데 이승만은 이 문건을 제출했다고 해서 있지도 않은 나라를 미리 팔아먹은 매국노다 라는 식의 비난이 당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1919년 2월 25일 시점에서 이 얘기를 한 것이 왜 이승만이 비난받아야 될 일입니까? 오히려 국제사회의 정세를 정확하게 내다보고 가능한 일을 단계적으로 해나가는 이승만의 원숙한 모습을 볼 수 있는, 이승만의 말하자면 독립운동 전략, 방략을 명확히 보고 평가 높이 해야 될 문건인데, 이것을 마치 이승만이 무슨 나라를 팔아먹은 문건이냐 비난하는 좌파들의, 또 좌파들을 뒷받침하고 있던 무장투쟁 논자들의 비난에 우리가 속아서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있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일본이 패망한 것이 45년, 미국이 참전으로 패망이 됐고, 우리가 미군정 3년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미군정 3년의 통치라는 게 결국 이승만이 얘기하던 위임 통치하고 엇비슷한 거죠. 근데 막상 미군정 3년이 시작되니까 이승만은 그 미군정에, 미군정이 그리고 좌우합작을 해서 신탁 통치하자는 거에 죽어라고 반대합니다. 김규식, 여운형, 그리고 좌파들은 처음에 신탁 통치에 찬성하다가 하루아침에 입장을 바꿔서 신탁 통치에 찬성하는 걸로 바뀌어요. 신탁 통치에 찬성하는 1945년 11월, 12월부터 시작해서 46년 전반을 뜨겁게 달렸던 그 찬탁 반탁 논쟁에서 좌파들은 신탁 통치 찬성으로 바뀌어요. 어떻게 그 찬성으로 바뀐 좌파들이 1919년에 신탁 통치를 일정 기간 하다가 완전한 독립국으로 가자는 이승만을 비난합니까? 이승만은 19년에는 신탁 통치를 하자고 얘기했지만 45년이 되고 나서 신탁 통치에 죽으라고 반대합니다. 이런 역사적인 과정을 되돌아보면은 이승만을 위임 통치를 청원했다고 비난하는 것은 정말 너무 어이없는 일이고, 그것을 비난하는 좌파들의 행태는 정말 천인공노할 일이죠. 아니, 19년에는 반대하다가 왜 45년에 찬성합니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얘기죠. 이승만의 위임 통치 청원, 좌파들의 비틀은 역사관에 속아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영상 역사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계속해서 들딱TV 열심히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딱.